다음 날 그 용기는 백백천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허나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극한 두려움에 빠진 자들을 극한 두려움에 빠진 자들을 어떻게 용기로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용기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죽어야겠지 내가. 죽어야겠지 내가. 이 영화에서 이순신이 병사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사기를 높였다는 제일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의학 관련해서 심리적인 것들 많이 공부하는데 그 병사들의 사기, 그냥 한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서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것도 다 심리적인 거하고 상관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사극적인 전쟁 내용이나 영화나 뭐 책이나 그런 것들 항상 보는 게 관심이 있었어요. 열 번째 보는 이순신 장군의 영화로 시작한 하루. 점심 메뉴는 나비 씨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 하나인 참치 김치 볶음밥이다. 식용유를 사용하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것보다 좀 부하 지방이 좀 많은 편이라서 여기 지금 총 내용량 200g에 부하 지방 1.2g 들어가 있어요. 김치요. 건강을 유난히 챙기는 데엔 이유가 있다. 제가 건강하게 사는 게 약간 제 직업 공부랑 공부하는 거랑 상관없잖아요. 아, 얘는 이렇게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해서 좀 약간 몸이 좀 나쁘지 않은 편인데 아, 이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 아닌가 사람들이. 그럼 저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가고.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라면 먼저 자신부터 건강해야 한다는 것. 나비 씨의 신념이다. 참치 김치 덮밥이요. 참치 김치 볶음 덮밥. 참치 김치 볶음밥은 나비 씨에게 추억과 눈물의 음식이기도 한데. 제가 밥 먹을 돈이 없었던 기간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집에서는 그 밥은 원래 없었는데 구워지면서 가끔씩 밥이랑 김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먹을 수 있었을 때마다 가져가서 먹었는데 일주일 내내 아침, 점심, 저녁 다 그거밖에 못 먹었어요. 제가 자주 갔던 그 편의점에 가서 그 사장님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참치캔 하나 외산으로 받으면 안 될까? 그래서 뭐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진짜 그냥 오랜만에 맛있는 거 참치김치 볶음밥 해서 먹었는데 너무 좋았어. 외상으로 얻은 참치 통조림 맛은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다. 깨끗하게 먹었어요. 한참 동안 먹을 돈 없었는데 남기면 당연히 안 되죠. 그 습관화 된 거죠. 며칠 후 평소와 달리 한참을 거울 앞에 있는 나비 씨. 어때요? 뭐 스타일 마음에 들어요? 뭐 항상 이런 옷 입을 때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넥타이를 빨리 시간 없어서 빨리 해냈는데 그냥 안 입던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한의원 실습 첫날이다. 처음으로 한의사로서 환자들을 직접 만나는 날. 내색은 안 해도 자꾸만 가슴이 뛰는 건 어쩔 수 없다. 다섯 살 때부터 단 한 번도 변치 않았던 꿈.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 한 번도 변함없이. 뭐 지금은 제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 해도 그래도 그 목적까지 이루기에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항상 배울 거 있고 공부할 거 있고 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그 꿈의 출발선에 섰는데 오늘 잘해내고 싶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네. 네. 근데 원장님 정말 죄송한데 오늘 급하게 나오느라 가운을 챙겨오느라 아, 방금. 그랬어요? 네. 그러면 제가 가운 빌려드릴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너무 긴장한 탓일까? 첫날부터 중요한 가운을 깜빡했다. 아침에 정신이 없었어요? 네, 너무 좀 아침에 할 게 많아서. 지금 오늘 지금 오후에 어디로 볼까요? 어, 옆에도. 아, 어저께 너무 아파갖고. 이렇게 잠을 이렇게 못 잤어. 발목이 아팠어요? 발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막. 아, 예, 허리도 아프고. 오늘 전체적으로 좀 많이 불편하시다. 먼저 원장님의 진료 모습을 지켜보는데 침을 좀 놔드릴게요. 한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 소통하는 방식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 계속 머릿속에서 이것저것 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하고도 얘기 나누면서 떠올랐던 생각들을 제가 파악했던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그냥 결론들을 여기 적었는데 나중에 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좀 더 약간 복습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든가 이래 해요. 그런데 원장님 자리에 앉은 나비 씨. 안녕하세요. 오늘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아, 제가 무릎 관절이 지금 좀 좋지 않습니다. 아, 혹시 뭐 통증을 많이 느끼신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는 좀 축구를 하다가 살짝 다쳤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살짝 불편했는데 제가 뭐 지금 치료받고 조금 나아진 편이긴 하거든요. 물이 좀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차 있죠. 물이 살짝 물이 차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어디서 뭘 때문에 생긴 건지 한번 파악을 파악하고 나서 뭐 정확하게 그건 그에 맞는 치료로 들어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오늘 그럼 약간 침치료 받으시는 게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다는 원장님 침 시술까지 해보기로 했다. 첫 환자가 한의사 선배님이라니 학교 실습 때보다 더 떨린다. 어떠셨어요? 잘 오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다행이에요. 침이 뭐 이렇게 당연히 굽는 것도 되게 효과가 좋지만 조금 이제 제가 이쪽이 조금 더 불편하거든요. 네. 하기에 너무 많으니까 좀 안 좋은 쪽은 네네. 이렇게 좀 염전이나 제삽을 좀 해주시면 아마 침 효과가 더 배가 될 것 같아요. 귀에 쏙쏙 들어온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 사실은 임상 치료 지침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 혈자리 찾으면은 먼저 체모만 넣어봐요.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 다음에 제가 환자들한테 그럼 다른 분한테 좀 넣기 시작했는데. 그 마음이 진짜 좋은 게 내가 맞아봐야지 환자도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렇죠. 그거 아니까 이해가 되고. 맞아요. 네, 그렇죠.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땐 시간이 참 잘도 간다. 오늘 하루 조금은 성장한 것만 같다. 집에 가는 길 시장에 들른 나비 씨. 여기 여기 됐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죠. 오랜만입니다. 네. 저 오늘 또 뭐 필요할 거 있어서 왔는데. 팩출, 백작약, 방풍, 진피. 일단은 12846g 비율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신 그 시험 어떻게 됐어요? 저 합격했어요. 네? 합격했어요.
이제는 오늘 한의대생은 아니라 한의사로 온 것입니다. 한의사입니다. 네, 한의사입니다. 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방 담아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약간 네. 동역적으로 한 약 좀 처방 같은 거 그리려고 하니까 네. 그럼 자주 올 것 같아요, 앞으로도. 처음에는 일반인이 왔는데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약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판단에는 이거는 한의학 정도를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약재를 말씀할 때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혹시 한의학 쪽을 공부를 하느냐 하니까 한의대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이 된 거예요. 그것도 벌써 세월이 2년이 됐어요. 그렇죠. 3년이 됐어요. 3년 전에. 그러니까. 건방가요? 다 잘 지내신 건가요? 가족도 잘 지내고 저희 다 지금 딸도 지금 이제 논문 이제 발표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그럼 저희서 아 졸업 맞아 며칠 있으면 졸업을 하는데 그럼 이제 또 박사 과정을 공부할지 네. 아니면 어떤 마무리할지 직업 할지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그,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마음을 네, 이해할 수 있어요. 왕품 가질 거라 김피 아까 백작이야 다음 백출 공사요방이라는 처방이 있어서 이 네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약간 원래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뭐 소화 안 되는 사람한테 좀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둘 늘어가는 좋은 인연들. 감사할 게 많은 오늘이다. 그날 저녁 정성스럽게 약재를 씻고 다릴 준비를 하는데 자주 배탈이 나는 친구를 위한 약이란다. 이거는 특히 스트레스 많아서 소화 잘 안 되는 사람한테 좋은 약이고 그리고 약간 좀 설사하는 사람한테도 좋을 수 있어요. 저 옛날에 친구를 위해서 한번 끓여줬는데 근데 줄 수 있기 둘 다 너무 바빠서 줄 수 있기 전에 다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또 한번 끓여줄게요. 시험 준비로 오랫동안 못 봤던 친구가 놀러 오기로 한 날 옥상에서 고기 파티를 할 참이다. 한약도 다리고 숯불도 준비하고 어떤 친구길래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걸까? 어 나나 도착했어. 나 잠깐 나 내려갈게. 정강이 집어. 얼마니까? 잘 지낸다. 어설픈 사투리. 요즘 말로 여사친 나은 씨. 음식 냄새 여기까지 난다. 어? 음식 냄새가 여기까지 나. 뭔 약이 있을 걸? 무슨 약? 한약. 나 주려고? 뭐 왜 아무것도 없어? 아니 여기 있어. 이거 이제 고기는 다 준비됐고. 아니 내가 들어서 와서 깨끗 세팅 해놨어야지. 너무 일찍 온 거 아니야? 지금 거의 많이 죽었네. 열 가지라고 했잖아. 이것도 좀 10개 정도 들어가 있어. 영어 강사인 나은 씨는 2년 전 언어 교류를 위해 만났다가 친해졌다. 아무것도 없나? 한 3인분씩 먹고. 의외로 좀 여성스러운 면도 많고 이 친구 한국어를 배우는 게 남자보다는 좀 여자친구들한테 많이 배워서 그런지 맞아. 좀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말하는 투 단어 선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근데 한국어만 하면은 되게 언니가 되는 느낌? 언니가 되는 느낌 진짜? 그래도 내가 연청이니까 다행이네. 어? 그래도 언니라고 해도 다행이네. 동생 아니고. 레드카펫이 없구나. 이거 사. 준비를 똑바로 하지 못하겠느냐. 마치 언니처럼 나은 씨를 살갑게 챙기는 나비 씨. 사실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건 이란 전통 문화라는데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배웠단다. 일단은 이란 문화에서 손님은 먼저 밥을 먹어야 하니까 자 죽으라 먹든가. 응. 어때 맛이? 괜찮아? 많이 먹어. 우리 이란 말로 누시에 주네. 기억나지? 누시에 주네. 많이 먹어라. 아니 맛있겠네. 2년 전 만나 빠르게 친해진 두 사람. 찍어서 먹으면 맛있겠다. 통하는 게 있었다. 쌈장 찍어 먹어라. 저도 20대 때 초중반에 계속 이제 외국에 있었는데 저도 그때 제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한창 그때 이제 막 부모님 그리워하고 하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그때 나오는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 증상들이 한 번씩 보여요. 동병상련. 동병상련. 같은 병 앓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다. 나 좀 잘하지. 평소에 생활하는 반경을 보면 검소해요. 근데 보면은 성격인지 이게 본인 나라의 이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남한테 이렇게 뭔가 대접하고 남한테 쓰는 건 안 아까워해요. 이거 좀 맛있을 것 같다. 아? 야, 내 너 하다 먹기만 하면 어떡해. 근데 진짜 건강하네 오늘 와가지고. 나 말했잖아 여러 번. 이렇게 난 친구가 와 있고 챙겨주는 거 하니까 우리 가족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난 보통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렇게 고기 뭐 막 이렇게 뭐 준비했으면은 다음 부분들을 그 좀 탔던 것들 혼자 좀 가져와서 먹고 좀 좋은 것들도 저랑 저희 엄마랑 동생한테 갖다 주는 거였는데 지금도 약간 저 습관적으로 그냥 지금 하고 있던 거를 생각났어요. 부모님을 떠나온 지도 어느덧 11년. 늘 혼자 있던 집에 사람의 온기가 도니 가족 생각이 난다. 그 사이 나은 씨를 위한 통사 요방 한약이 완성됐다. 잘 우려진 것 같아요? 네. 아까 맛을 보니까 확실히 한약 참 맛이 났습니다. 일단 이거를 찍고 이거 홍삼? 야 홍차? 뭐라고 하죠? 그 되게 쓴 차 안에 있잖아요. 쌍화차. 쌍화차, 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거 필요하면 좀 적당히 그냥 물이랑 섞어서 먹고. 그래. 잘 먹을게 내 거. 잘 먹게. 잘 들어가. 도살할 때 먼저 줘. 아. 오늘 밤은 따뜻하게 잠이 들 것 같다. 며칠 후. 아침부터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대청소를 시작하는 나비 씨. 뉴욕에서 부모님이 오시는 날이다. 벌써부터 엄마의 반가운 잔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정성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밥 잘 먹는 것에 대해서 난 아시아 부모님하고 좀 많이 비슷하죠. 정성해, 밥 먹어. 어머니가 이 집 처음 오시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혼자 사는 집 치고 나름 좋은 집이라. 걱정하시지 않게 깨끗하게 치워놓고 드디어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 경남 양산에서 인천 공항까지 머나먼 여정. 부모님도 14시간을 날아서 아들을 만나러 오고 있다. 좋죠? 기대되죠? 엄마는 2년 만에, 아빠는 1년 만에 만나는 거라 또 그 동안 좀 달라진 것도 많았고 살도 많이 빠졌고
저희 엄마는 적어도 옛날 엄마 마지막으로 봤을 때랑 모습이 완전 달라요. 몇 킬로 차이? 20킬로. 못 알아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란 말로 하는 말이 있는데 부스트우스트 혼 빛이 잘 남은데 그냥 뼈가 피부밖에 안 남았다. 그냥 빛 좀 말랐다. 아니면 약간 좀 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좀 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에요. 엄마는 저희를 베이스터 가잖아요, 영창동학. 그거 할 때마다 우리 아들 뼈와 피부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전에 비해서. 지금은 어디쯤 오셨을까? 그토록 그리웠던 부모님과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빨리 가야 돼. 그런데 시간이 어째 아슬아슬. 먼 길 오시는데 늦게 생겼다.